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던 캘리포니아주 로컬 ABC 방송의 한 기상캐스터가 생방송 도중 불쑥 나타난 10개월짜리 아들 덕분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재택근무 기간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던 방 안에 아들 논란이 잠옷차림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논란은 엄마를 향해 기어오더니 펄쩍 뛰어 엄마 레슬리 로페스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로페즈는 이내 크게 웃으며 남은 예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로페즈는 아들의 모습이 화면 아래 부분에 잡힌 것을 보곤 아들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로페즈는 끝으로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해서 통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금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고 유명 앵커 댄 레더와 배우 엘리자베스 뱅크스 등이 영상을 리트윗하며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랑스러운 조수다, 아기 카메오를 더 자주 보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